좀 그러진 않은데, 이 겨울이나 가을쯤 되면 비도 많이 오고 좀 그래가지고 이 햇볕 나는 쪽으로 많이 가요. 또 계란반죽 출신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리고 이제 중국도 잘 살게 되니까 중국도 한 랭킹 5위인가 되는데, 금년간에 중국이 세계에서 여행지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안에. 그런데 일본이 250억 달러 났으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여행을 더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여행을 한다는 건 뭡니까? 첫째, 돈이 있어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돈. 두 번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뭐 수족 복잡하면 누가 여행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다 자유가 있다, 돈이 있다. 자유, 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한다. 200달러.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오는 관광객은 연간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수지가 아주 적자예요, 적자. 다행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줘가지고 상당히 만회를 하는데, 그래도 700만이 들어오는 나라는 또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름답다는 것도 있겠지만, 일본하고 중국 사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 말이요, 중국 사람 말이요, 요 자리가 좋아서 그래요, 자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느냐 하는 것 중에서 이유를 몇 개를 댑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저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자유를 누린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누구도 나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성이 많아져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많이 한다. 이 자유,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성공 이유겠죠. 그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건변성실한 국민이 있었다. 한미동맹이 있었다. 한미동맹. 미국이 또 한미동맹이 결정지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다섯 번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정학적 조건이 좋았다. 우리가 지금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 좋은 자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상점을 낼 때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상점을 낼 때 가장 좋은 자리는 뭐예요? 학교를 낼 때 가장 좋은 자리. 그렇지, 교통이 편리한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통의 요지에 지금 한국이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교통의 요지인 면으로 치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 물류 이동에서 한복판에 있다. 왜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대한 중국 경제가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인 일본이 있고, 미국과는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또 러시아도 잘 나가고 하니까 십자로에 딱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데가 명동만 있는 거죠. 명동. 명동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보도 모이고 물건도 모이고, 그 다음 뭐죠? 돈도 모이지, 돈도 모이지. 이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데다. 지정학적 위치. 이게 다섯 번째라기보다는 아마 거의 결정적인 가장 큰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지정학적으로 기가 막힌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유가 없으니까 그 지정학적 위치가 무효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걸 보세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지정학적 위치, 남한 사람보다 더 투지가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인간한테 자유라는 햇볕과 물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저렇게 못 살고 바삭 마르고 일찍 죽고 굶어 죽는다 이거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실감나죠. 자유라는 것이 그냥 뭐 흔히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외치는 구호가 아니고, 자유라는 것은 인간 생명의 가장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럼 그 자유를 우리한테 누가 주었느냐? 여러 사람이 주었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 6.25 때 자유를 빼앗으려는 그 김정일로부터, 김일성으로부터 한국을 지켜내는데 도움을, 결정적인 도움을 준 트루만 대통령. 미군을 파병했던 트루만 대통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러 사람들의 희생을 딛고 여러분들이 그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짜로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언론 자유를 우리가 기자로서 만들어주는데 저는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리는 안보, 평화, 번영에 저의 땀과 눈물이 상관없이 들어있어요. 나는 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공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짜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공짜라는 데. 어떤 임금님이 등극을 해가지고 신하한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좀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게 써주지 말고 제발 한 장으로만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와서 읽어보니까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한 장도 없는 기니까 한 줄로 좀 써줄 수 없느냐. 그래서 한 줄로 딱 써보세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이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를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피와 땀과 눈물이란 대가가 있어야 된다. 좋은 것은 반드시 어렵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교육을 잘못 받는 것입니다. 이 공짜의 문제가 있어요. 공짜를 누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자랄 때 공돈을, 용돈을 하루에 약간씩 만 원씩 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건 뭐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 잘 사니까 2만 원 주면 좋을 텐데 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불평불만 안 했어요. 공짜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돈을 받아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돈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니까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보이는데 공짜로 받으면 무슨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지도 아닌데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 항상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일부러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돈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인간성이 망가진다. 망가진다. 이거예요. 망가진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퍼뜨리는 언론 매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MBC지. MBC. MBC는 문화방송의 줄이 많은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맥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맥 미친. 그거 MBC인데 작년 4월 29일 날 PD수첩으로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다면서 50분짜리 프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몇 군데가 조작, 왜곡, 과장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1분 30초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이 MBC, 이 MBC가 여러분들한테 터뜨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공세, 이 세상은 공짜다. 마음대로 즐겨라. 어? 일 안 해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런 공짜 심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선배 선생님들이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일할 때 이렇게 했던 자그마한 실수 그런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과장하고 해가지고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실패한 역사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집단이 한국에 거대하게 있어요. 이 한국은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국민 평균 IQ가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마 국민 여러분 여기 온 분들 아마 내 집계가 보면 평균 IQ가 115 이상일 거예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115.